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하나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국제 소식에 이란 대통령이 외무장관 헬기 추락으로 사망이 확인이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인가 본데요. 이란 대통령 외무장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헬기로 추락 사망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란 당국이 이렇게 헬기 추락 사고에 대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란의 당국자는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랍돌라히안 외무장관 등 헬기를 타고 있던 모든 승객이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서 약 15시간의 수색 작업 끝에 완전히 불탄 헬기 잔해를 발견을 했고, 헬기가 추락한 원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이란 국영 TV를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다만 헬기가 산봉우리에 부딪힌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고 현장 인근은 짙은 안개와 폭우 등으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아제르바이잔과 이란 국경에서 열린 댐 준공식에 참석을 한 뒤에 헬기를 타고 돌아오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헬기는 라이시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포함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 9명이 탑승한 걸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란 대통령과 외무장관 등약 9명의 많은 사람들이 헬기 추락으로 사망이 됐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직접 전달을 했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애도를 표하고 일단 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지금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란은 많이 좀 혼란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헬기가 추락한 원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은 없다고 이렇게 전했네요. 헬기가 산봉우리에 부딪힌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이렇게 전했는데, 당시 사고 현장이 짙은 안개와 폭우 등으로 기상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속보가 올라왔는데, 속보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도 건강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